오래도록 살아온 생을 이제는 놓아야 할지도 몰라서 오랜 시간 살다 보니 겪은 일이 너무 많아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것처럼 그냥 다 피곤했지. 가끔은 아침이 지겹다는 생각도 했고 널 만나기 전까지 줄곧 그랬어. 금수로 태어나 한 사람의 평범한 미래가 되는 꿈을 꿨다. 인간이 아닌 것들은 인간적인 게 뭔지를 몰라. 직접 겪어보고 담길 바랬어. 절실함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또 행복도 느끼고 구슬을 푸르게 물들이는 건 바로 인간성. 담아. 걘 인간이 아니야. 하지만 너에 한해서는 인간적이 될 수도 있어. 미안해요. 내가 좋아해서. 거센 바람에 옷이 벗겨지는 사람이 있고 따뜻한 햇살을 쬐어야만 옷을 벗는 사람이 있지. 우연은 어느 쪽일까? 좋네요. 네? 나 믿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같이 옆에 있어서 좋다고요. 억지로 노력할 때는 잘 안 되던 게 어르신 스스로 깨닫고 난 다음엔 변하는 것 같아서 이제 알겠어요. 어르신은 차곡차곡 쌓인 온기로 스스로 옷을 벗는 따뜻한 햇살 쪽이라는 거.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소리 없이 사라져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 때문에 살고 싶어졌고 누군가 함께 있는 게 불편했는데 너가 옆에 있는 건 좋고 너 다친 거 보면 화가 나고 이렇게 취한 너를 데리러 가는 것도 전혀 귀찮지 않고. 그래, 이게 나한텐 사랑한다는 말이야. 진짜 됐으면 좋겠네. 어쩌면 나 혹시 내가 사라지고 나서 담이가 너무 많이 아파한다면 네 구슬로 기억을 지워주면 안 될까? 이게 신유아가 천년 끝에 내린 마지막 결정이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 자기를 영영이더라도. 난 한순간도 잊고 싶지 않아.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더라도 영영 만날 수 없다고 해도. 너는 내게 유일한 낙이었고 내가 아침을 기다리는 단 하나의 이유였지. 어쩌면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아. 네가 내 운명을 바꾸겠구나. 의지도 보람도 없던 내 생을 의미 있게 만들겠구나. 인내를 알고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알아. 마침내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다면 너의 생을 간절히 원하는 이가 기다리고 있다. 금수가 인간이 되리라.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나는 여전히 너를 보면 설레고 널 여전히 내 곁에 두고 싶고. 영원히 너 하나만을 운명으로 여길 테니까. 생과 사를 오감을 사랑하게 된 김에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같이 있어요.